29쪽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살펴봐야 될 게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이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원어는 아비담마타 상가합니다.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세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아비담마, 아타, 상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아비담마가 무엇이냐? 아타는 무슨 뜻이냐? 상가하는 무슨 의미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이번 책의 제목 이하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비담마는 우리가 그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 뒤에서 우리 여기서 그죠? 3번, 4번에서 3번, 4번, 5번 대 이런 데서 그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비담마 아타니까 그죠? 아타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쪽 제일 위로 가면은 아타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론 것,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뜻, 의미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치, 목적, 이상, 본질이라는 의미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비담마타 할 때 아타에 다 적용됩니다만 특히 뭡니까? 여기서 아타는 세 번째, 그죠? 이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궁극적 이치를 했을 때 아타는 빠라마타랍니다. 빠라마아타라 부릅니다. 됐죠? 빠라마타는 우리 특히 대승불교 반자 중간에서 있잖아요. 용수 스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승의제 하잖아요. 그죠? 그죠? 승의제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빠라마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비담마타 할 때 아타도 빠라마타의 의미가 주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일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우리, 그,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아타는 이제 궁극적 이치, 궁극적 이치, 궁극적 실제, 궁극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타를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3번 해갖고 3번에서 두 번째 줄로 아비담마에서는 빠라마타 해놨죠?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빠라마아타고요. 구경, 궁극의 이치, 궁극적인 것이라고 정착되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의, 진실, 제일의 등으로 번역하여 되었습니다. 좀. 자, 그래서 이 아타는 궁극적인 것, 여기서 아타는 빠라마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러나 본서에서 아타는 인도 육파 철학, 특히 논리학에서 빠다르타, 그죠? 와 일맥상통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 이거는 빨리 이 주석서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 문헌들, 베다 문헌들, 육파 철학 문헌들을 산스크리트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타라는 말은 불교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인도 철학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철학 전반에서는 이거를 빠다르타라고 합니다. 빠다아타. 됐죠. 그죠? 그래서 빠다르타는 논의의 주제. 그거 해놨죠? 그러나 본서에서 아타는 찾으시죠? 인도 육파 철학 특히 논리학에서의 빠다르타. 그런 논의의 주제 해놨죠. 그죠? 그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 보면 그 나야이과 뭐 정립학파 와이셰시과 저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 각 학파에서 그죠 논의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빠다르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타는 아비담마 빠다르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인도 문헌 전체에서 있잖아요. 인도 사상 전체에서 보면은 아비담마 아타에 대한 그죠 더 뭡니까? 그 정확한 저는 해석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다르타. 그 다음에 자이나교에서는 이걸 따뜨와 아르타라고 합니다. 아타의 산스크리트는 아르타거든요. 빠다 아르타. 그죠? 따뜨와 아르타. 이렇게 됩니다. 이 아르타가 빨리어로는 아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주제다. 됐죠? 그럼 아비담마타는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논의하는 주제. 그거를 그죠? 우리 그죠? 아누르타 스님은 아홉 가지로 1장부터 9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상가하의 의미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하잖아요. 그죠? 상가하는 우리가 그죠? 뭐 가이던스, 그죠? 길라잡이 이렇게 합니다만, 그죠? 이것도 그죠? 인도 문헌 전체에서 보면은 산스크리트로는 상그라 합니다. 빨리 상가하는 산스크리트로 상그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그라하 문헌이 인도 전역에서 8세기 이후에서 나타나던 인도 문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불교에서도 그죠? 상그라하가 불교에서도 들어와서 상가하로 좀 아비담마를 정리하는 그 핵심으로 지금 그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좀 빨리 전통에서는 이런 설명은 잘 안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서 그죠?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잡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상가의 의미가 거기에서 넷째 줄쯤에 보면은 상자부 불교 전, 뭡니까? 에서는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그라하는 인도 대륙에서 8세기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특정 형태의 문헌의 한 장르이다. 요거 줄 끊으십시오. 예. 이거 좀 빨리 하는 분들이 이거 뭐 이상해. 그걸 한 사람은 내가 무식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됐죠? 예, 인도 문헌 전체에서 있잖아요. 이 상그라하 문헌은 8세기 이후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문헌의 형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그라하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등등등등 해놓은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막 길어집니다. 3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인도 문헌은 32쪽 중간 위에 차시죠? 이렇게 인도 문헌은 방대해지면 압축하고 압축한 것에 주석이 첨가되어 다시 번잡해지면 다시 압축하고 하면서 전성되어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베다의 미맘사, 우리 제사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 전공했습니다. 베다의 미맘사를 간략하게 집대성한 문으로 아르타 상그라 나오죠? 아르타 상가가 아타 상가입니다. 아비담마 아타 상가, 베단타 아타 상가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그죠? 아르타 상그라라고 합니다. 그럼 나야의 정략을 따르까 상그라, 따르까는 논리를 우리 따르까라고 그러잖아요. 따르까 상그라, 따르까 상가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게 있고요. 그럼 베단타학파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비담마타 상가처럼 베단타 상그라가 나왔겠죠. 실제로 인도 그죠? 인도 문헌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모른다 하면 나는 인도 그죠? 철학 전공 안 한 사람이요. 나는 무식하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베단타는 당연히 뭡니까? 베단타 상그라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뭡니까? 북방 아비다르마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 말고 우리 불교 북방 불교 아비다르마 불교에서도 이게 나왔겠죠. 예, 따뜻와 상그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거 우리 산스크리트로 그 지금 전승되어 내려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가하는 뭡니까? 예,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방대한 문헌을 그죠?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죠? 그 길라잡이를 우리는 상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상자부 불교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죠, 마띠까가 칠론으로, 칠론이 주석수로, 주석수가 복주수로, 복주수는 복복주수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겠죠? 아이고, 골치야. 나 아비담마 안 한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상그라를, 그죠, 있잖아요. 길라잡이를 만드는 겁니다. 주제를 갖추려고 하고 됐죠, 그죠? 그게 아비담마타 상가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인도 문헌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비담마타 상가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